안녕하세요. 오늘 Teachers Roundtable의 사회를 맡은 가락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같이 공동 진행하는 서정대학교 교수이고요. 아시아교육협회 학습혁명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조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HTHT 2021 처음으로 현장 워크샵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리드 본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리드 본사에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ED라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같이 워크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사전에 좀 설명할 때 그 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죠? 우리 장희 선생님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오늘 그 기조 연설을 하신 짐 레이몬드 씨의 그 리드 최고 교육 기회 학대 책임자시죠. 이분의 연설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학생을 돕고 싶다면 선생님을 먼저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고요. 네. 또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18분의 선생님을 이렇게 이 워크샵을 통해서 모셨고요. 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AIED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기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생생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18분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저기 18분의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또 두 분의 특별 게스트도 계시죠? 네. 네. 그 우리나라 스마트 교육, 디지털 네. 교육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 오신 우리 대전에서 멀리 이수철 선생님 함께 해 주셨고요. 네. 네. 또 EBS에서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제작해 오셨고요. 특히 이번에 AI 시대,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인공지능의 이슈를 크게 다루셨던 우리 장지훈 감독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또 서울시 교육청의 우리 송치순 장학사님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소개할 분이 바로 이제 그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리드 본사인데요. 지금 100여 명의 그 연구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로 보면 퇴근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그 100여 분의 연구원 중에서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AI 연구원이신 우리 신동민 연구원님을 모셨는데요. 예, 계시나요? 예, 우리 신동민 연구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특별히 우리 AI 개발도 하지만 또 사범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AI 기술에 대한, 리드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한 선생님들 중에서 또 낯익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아까 우리가 그 사전에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티처스 라운드테이블을 좀 시청하시면서 한국 대표로 오신 여섯 분의 그 글로벌 연사 중에서 한국 대표를 맡으신 우리 문정원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문 선생님, 우리 이제 행사의 본행사에 앞서서 글로벌 티처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그 고민과 또 다른 나라 선생님들 학교 이분들의 고민들은 좀 어땠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교육에서의 변화, 기술과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 상황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비슷했어요. 선생님들 다 같이 시청하셨겠지만, 근데 그런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국만의 독특한 현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이제 편집이 된 부분도 많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공통점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맞춤형 교육을 촉진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혁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평가, 기존의 평가 한 번으로 결정되는 그런 평가 말고 정말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를 차근차근 수집해서 교과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과의 어떤 담임 교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공생 교사들 간의 연대 그리고 기술자와의 협력 그리고 기술자분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제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그 코로나 19 이후에 전 세계가 또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저도 아까 그 사전에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그 하루의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또 고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평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네. 개인 맞춤형 학습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전 세계 같은 공통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저 워크샵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네. AI가 선생님들의 업무 중에 무엇을 대체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1위가 행정 업무였어요. 근데 행정 업무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응답인 평가 및 피드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평가를 생각하면 그 표준화된 총괄 평가의 비중이 매우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성취 평가제,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내신이 상대평가, 그다음에 대입의 수능,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온 과정중심평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런 평가의 주체이시고 평가를 실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우리나라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현재 평가 상황 그리고 뭐 문제점, 네네, 네 하정현 선생님, 네. 네, 저는 지금 월곡중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과정중심평가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올해는 1학년 교과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그 학부모님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피드백을 두 번 정도 해라 한 학기에 이런 이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게 저희가 이제 교과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밟아 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단계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저희가 한 사람당 교사 한 사람당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백 네. 명.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게 저도 굉장히 저를 약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수업이랑 평가를 하는 타입이기는 한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가 이거가 잘 됐다. 이게 좋다. 근데 그냥 이거를 잘 됐다 좋다만 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애들이 정확히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고쳐줘. 선생님이 준 안내문 중에 요거를 봐봐. 이거를 계속 같은 것을 이렇게 복분만 하는 건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네.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네. 아마 제가 우리 하정현 선생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그 평가의 큰 이슈가 이제 그 형성 평가라고 하는 포머티브 평가와 총괄 평가라고 하는 서머티브 평가에서 기존의 그 서머티브 평가를 포머티브 평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AI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선생님들이 평가에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일단 좀 형평성이 어긋나선 안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눈에 보이고 객관적인 지표 루브릭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루브릭 이런 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사가 원하는 철학, 교사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이제 루브릭에서 여기에서 이게 이거야 이렇게 이거를 가르쳐줘도 애들이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붙들고 이거를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한 문단 한 네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한 문단을 읽으면은 30초에서 45초가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다섯 반을 들어가요. 그럼 이게 150명 정도 되는데 아, 네. 그러면은 이게 따져보면은 네 그렇죠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하정연 선생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피드백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세부적인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첫째, 교사에게 너무 많은 업무 로드가 걸려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하라는 건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다라는 문제 하나랑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어딘가 뒤쳐져 있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또 어렵다.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감당해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역시 현장에 네. 계시는 선생님이니까 정확하게 짚으신데요. 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학년제이고 또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당장 대학 입시를 앞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평가에 그렇죠. 대한 네. 이슈가 네. 이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중에서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한 그 형성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자 없으시면 우리 가락고등학교의 장흥영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희는 학생들이 뭐 초안을 쓰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조금 성장하게 해서 최종 평가에 반영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 쓴 학생이랑 선생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된 학생이랑 같은 점수를 받는 건 공정한가? 그다음에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문제가 오히려 또 그런 객관성,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상대평가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등수를 네. 매겨야 되고 등급을 네. 나눠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네. 좀 궁금한데요. 우리 장학사 저기 송치순 장학사님 예, 예 저희가 갑자기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어떤 평가의 변화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느끼실 거고 과거의 어떤 선택형 중심의 평가 그다음에 결과 중심의 평가의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선원 수령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이런 평가의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여러 뭐 곤란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되나요? 왜 이 점수가 나왔나요?라고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 평가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그런 평가의 방식으로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철학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을 펼 때에는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상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향은 어떤 아이들을 선별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아이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결국에 그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메타적인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하고 만약에 어떤 걸 몰랐을 때 내가 이것을 왜 모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의미 있게 그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평가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평가의 어떤 평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상대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아이의 그런 성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도 이제 성취 평가제라고 하는 절대 평가의 수준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단계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려고 하는 네. 네. 그런 단계는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그 피드백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피로도가 이제 쌓이고 하는데 그런 피로도가 쌓이는 거에 있어 피드백이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쫑알쫑알하는 그 피드백이 좋지만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 예를 들면 맞았다 틀렸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약간은 지연된 피드백, 그래서 좀 관찰을 하고 그 아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술과 선생님의 어떤 교육 그 경력에서 나오는 어떤 시선과 평가 방식,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고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는 과정 속에서 평가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 가면서 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ADHD 2021이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그러니까 4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PISA라고 하죠. 우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네네. 책임자인 그 네. 안드레아스 슐라이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학습과 평가가 하나가 됐었는데 사실은 교육이 산업화되면서 이게 분리됐다.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교육이 산업화되고 분화가 될수록 학습과 평가가 지금 분화되는 것이지 원래 교육은 학습과 평가가 하나가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 방향성은 어떤 새로운 부분의 어떤 방향성 이제는 이게 일체화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와 학습이 유리가 되어 있다라는 이 그쵸. 말씀은 길게 학습하고 평가를 나중에 한꺼번에 치르는 이런 방식 때문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빈번한 형성 평가가 된다면. 지금 장학사님 말씀하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와 축적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까 우리 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설문조사를 한 게 뭐냐면 AI가 과연 네. 평가 영역에서 어떤 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우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네. 예. 그래서 설문 결과의 응답을 살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답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첫째는 수시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그래서 진단평가라는 말씀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형성평가 평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평가의 신뢰성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AI가 우리 평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네 장성욱 선생님. 네. 아 예, 저는 성함여 중에 장성욱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트롱 버전하고 위크 버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롱 버전은 AI가 모든 종류의 평가를 제작해내고 그거를 투입을 하고 평가의 투입에 따른 학습자의 현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학습자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공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함으로 해서 사실은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사가 무상무가 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스트롱 버전이 네. 있는 반면에 네. 저는 이제 교사기 때문에 네. 이제 위크 버전에 가까운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냐면 그 평가의 종류가 사실은 어떻게 문항형 평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AI가 사실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다면화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사에게 교사가 일단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려면 사실은 평가의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가 일부분의 평가를 담당을 해서 학습자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교사에게 어떤 교수학습의 과정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그 충고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충고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현장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가 AI가 평가를 도와주는 것에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AI가 평가를 도와줬을 때 이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할까?
그 과정이 좀 이루어질까. 예, 사실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이 없는데, 저는 이제 오늘 리드에 왔기 때문에 지금 리드는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AI 30대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뉴스 들으셨죠? 네. 손정희 씨의 비전 펀드에서 2천억이라는 투자를 네. 이끄는 아주 위대한 회사. 사실은 이렇게 한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회사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동민 연구원을 초대를 했죠. 네. 네, 우리 신동민 연구원님한테 AI를 통한 평가가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한번 들어보고요. 선생님들이 한번 자유스럽게 좀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드에서 AI 연구를 하고 있는 신동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현재 AI가 어느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현재 AI 애드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AI 애드를 저희가 일단 크게 바라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세스먼트. 계속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평가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평가를와 좀 별개로 문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문제를 추천하는 그런 이제 recommendation 분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어세스먼트가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니까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의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측하는 것은 지금 이제 knowledge tracing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예측하는 정오답 예측이에요. 이 정오답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이름에서도 약간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맞출 것인가 틀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분야이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학생들이 기존에 풀었던 문제 풀이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AI 모델이 이제 축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을 얼마나 맞출지 그런 확률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 이제 knowledge tracing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이게 이제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performance prediction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이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행동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평가 지표 자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knowledge tracing 그리고 performance prediction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AI 애드에서 이제 어세스먼트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세스먼트에 사실 좀 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실제로 그러면 AI에서는 이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레커멘데이션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이제 결과를 조금 설명하기 쉽게 제가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이제 추천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아직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Q1부터 뭐 Q2, Q3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I가 이제 문제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아까 보셨던 KT, 그러니까 knowledge tracing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력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Q1을 줬을 때 얼마의 확률로 맞추게 될지, Q2를 줬을 때 얼마의 확률로 맞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뽑아내게 되고요. 저희가 일단 그런 knowledge tracing에서 뽑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학생에게 이 Q1 아직 풀지 않은 문제를 줬을 때 이 문제를 주면 학생이 몇 점의 점수를 얻게 될까? 이제 퍼포먼스 프리딕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측되는 어떤 기대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실력에서 문제를 제공을 했을 때 현재 실력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받게 되면 어떤 점수를 얻을지 그런 기대값을 이제 뽑는 과정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대값을 뽑아서 당연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의 실력을 높이고 싶으니까 예측 점수가 기대값이 높은 문제들을 추천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문제를 그냥 풀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이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설 혹은 이제 강의를 보면서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knowledge tracing 혹은 performance prediction 가지고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학습 효과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문제 추천을 하는 그 연구에서 고려한 것이 만약에 이제 저희 지금 리드에 있는 리드 튜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을 보게 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정말 완벽하게 해설을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항상 이 모델이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맞출 거라고 예측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해설을 완벽히 학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예측점수 기대값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좀 전에 제일 처음 이제 현재 실력에서 얻었던 그런 기대값과 해설을 완벽하게 학습했다 그런 학습 효과를 고려했을 때 기대값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어떤 학습 효과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개별의 그 학습 수준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에서 사용했던 그 값이 이제 알파 값인데요. 학생이 해설을 보고 얼마나 학습하는지 그 학습 효과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학생 개별로 이 값들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AI 모델이 문제 추천을 하는 과정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이 알파 값들을 이제 그 학생들별로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알파를 잘 학습을 하고 나면 결국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학생이 학습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해설까지 보고 나서 학습이 끝났을 때 몇 점을 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 추천을 할 때는 학생들 개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 효과까지 고려한 점수를 뽑아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추천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까지 설명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 리드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지금 이제 리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프로덕트가 저희 리드 튜터인데요. 리드 튜터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그 문제를 풀이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당연히 문제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기가 주어지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UI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지금 보기 옆에 보면 지우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유저가 문제를 풀이할 때 해당 이제 보기들을 소거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제 이런 UI들에서 약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보고 이 학생이 어떤 보기를 골랐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런 지우개 버튼을 눌렀을 때 저런 보기들을 소거했다 이런 정보들도 다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이전에 문제 풀이를 했을 때 시간 이제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보셨던 그런 이제 knowledge tracing, performance prediction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학생 이제 여기서도 이제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토익에서 여러 가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측 점수겠죠. 그래서 토익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익에 이제 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별 실력들도 다 이제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취약한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풀이 시간도 저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피드백들이 유저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또한 이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유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문제들이 무엇일지를 저희가 문제 추천까지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이 워크숍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하고 우리 장영 선생님은 인문사회 계열이라 갑자기 이제 말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좀 선수를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송성리 선생님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성과학고에 계시다 지금 서울고등학교에 계시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 교사 송성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 산타토익이 한창 이제 막 뜨고 있을 때 이제 유료 결제 해가지고 처음에 산타토익 써보고 아 이건 진짜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이후로 리드 굉장히 팬인데 오늘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근데 그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타토익 써봤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에서도 워크숍에서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러니까 피드백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히 AI로 가능할 것이다. 뭐 리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어떤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들도 리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랑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토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동기가 굉장히 부유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걸 몇 초 안에 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예측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풀거나 안 찍거나 뭔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동기부여가 좀 안 되어 있는 학습자들 대상으로도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 제 내용에서 소프트 스킬. 네, 소프트 스킬. 네, 죄송합니다. 네.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그 실험은 저희 이제 실험이라고 주로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토익 말고 이제 공인중개사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그 튜터 이제 코멘트라고 해가지고 그 코멘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AI가 제공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좀 많이 초기 단계여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이제 공인중개사 쌓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정도로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일단 동기부여가 안 됐다를 판별을 당장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됐다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찍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 학생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나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찍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출판된 논문 같은 형태로는 없지만 저희가 학생이 이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실제로 논문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정 문제를 제공을 했을 때 이탈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제 그 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이제 시점에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예.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예. 서울사대 부설여자중학교 김영웅 교수입니다. 예, 그 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 방식의 다양화 말씀하시면서 서논술형으로의 평가를 전환하려고 한다. 이미 뭐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평가는 뭐 사지선다죠? 그렇죠. 네, 사지선다.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서논술형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학생들의 다양한 고차원적인 사고를 네. 평가하고자 함인데 사지선다로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령 뭐 가치 판단 문제 예를 들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학생이 생각하는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에 네. 있어서 평가가 이루어질까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어 문제가 많으면 차라리 그 리드에서 만든 영어 그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공교육에도 전면적으로 좀 지원이 되면 저도 영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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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변해 주실 네. 거 있으신가요? 그 네. 사실 이제 서술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연구 내용 중에서도 이제 뭐 익히 들어보셨을 때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NLP라고 하는 분야를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저희가 시험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규화된 시험들 중에서도 서술형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분야부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서술형 평가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고 사실 이제 가치 판단까지 진행을 하게 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고 예, 현재는 그냥 서술형 평가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서정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NL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 가치 판단에 대한 평가의 영역은 넘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신동민 연구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정말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패턴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 피드백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사고력 평가는 교사의 몫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서술형 평가의 예를 들었어도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랑 뭐를 했냐면 그 클라이밋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써보는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전교 몇 등하는 아주 최상위권 학생이 내용에 나는 강물에 쓰레기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액션 플랜을 하나를 쓴 거예요. 근데 어법도 완벽하게 맞고 분량도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 평가지만 인공지능이 채점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그런데 제가 불러서 막 야단쳤거든요.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너의 실천 전략이 될 수는 없어. 환경을 지키는데. 그거는 안 던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에 기여할 수 있는 너의 방안을 찾는 게 이 평가의 목적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이 교사의 역할이고 이제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그 어법, 그 다음에 문장의 뭐 길이, 범위 이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우리 장윤영 선생님이 이제 현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시각과 또 이제 저기 리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자들의 시각이 뭐 어떻게 보면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현상 속에서 보면 상당히 그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저 우리 성선생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진화 이것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리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 그 연구원 그리고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들을 또 가장 많이 발표하는 회사 이 지향점이 지금 기존의 어떤 교육에서는 조금 차별성이 있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네. 더 희망적인 것은 한국에 있다는 게 저는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리고 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 그룹을 가진 게 또 한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과 이 연구자들의 접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기술과 선생님들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피드백에서 제공해야 되는 세 가지 정보가 지금 학생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인데 이제 튜터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런 우리가 다 하기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학교에 들어오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 이외 부분을 책임질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은 이 워크샵이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사전 설문조사를 하면서 큰 카테고리를 세 개를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세션이 이제 AIED가 우리 현장에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수요. 그리고 AI 기술이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수철 네. 선생님. 네. 대전 신일여고에 있는 이수철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리드의 아주 뛰어난 업적도 저기 많이 들었는데요. 산타토익 뭐 해서 147건의 특허를 내고 26건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AI에 관한 논문만 12건을 발표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중동, 터키, 이집트, 아랍이라든지 요르단, 터키, 사우디 쪽에 특히 이슬람권이네요. 이쪽에 진출을 해서 뭐 거기 액트라는 학습앱을 그쪽이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해필이면 다른 나라에 먼저 했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익 때문에 그렇겠죠. 프로핏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지금 평가는 대입 중심이기 때문에 답을 많이 맞춘 사람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습 환경, 학교 환경에서 입시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뭐 기여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뭔가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연결할 어느 정도 연결하실 건가 하는 게 가장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 진땀 나시는 질문. 영근님 대답하실 수 있는 네. 질문이실지. 제가 어느 수준까지 대답하시는지는 모르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내고 있는 분야들은 정규화된 시험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ACT라고 하는 게 ACT라고 하는 이제 그것 역시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규화된 시험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한국에도 수능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정규화된 시험들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데이터들을 이제 모을 수 있고.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AI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저들 확보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분야들로 넓혀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티처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 것부터 저희가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제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 기존에 저희가 존재하는 어떤 문제 풀이 형태 혹은 이제 튜터 형태의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고자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만간 그런 한국의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저 신동미 연구원님 진짜 그 오늘 많은 걸 소화해내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네. 사범대학 나오셨다고. 네. 자. 제가 볼 때는 저기 저희 3부에서는 우리 저 최고 책임자님도 다 나오시기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뭐 더 많은 또 질문이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사실 이 부분에 다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대입 제도나 이걸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죠. 사실 이것을 암울합니다.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수철 선생님이 그 대전에서 맘 먹고 지금 리서치를 해와서 이렇게 질문을 크게 던지셨고요. 이 부분은 오늘 뭐 워크샵 전체의 어떤 주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HDHD 2021 AIED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단층 지어지는 어떤 하나의 큰 변화를 이루어지는데 이 단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이 최전선에 있는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AI 연구자들의 만남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우경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본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의 이제 평가의 패러다임이 선발에서 성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될지 2부에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AIED,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기술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입을 바라고 있고 진짜 공교육 현장에서 AI 솔루션 도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하시죠. 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응답이 좀 재미있는데요. 그 AI가 교육에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99%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은 하셨는데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6%가 잘 모르는 편이다 이렇게 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큰 방향 도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만 언제든지 좀 도입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8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프론티어십을 그쵸. 가지고 있는 앞서 시장에서 계신 보면 얼리 어댑터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최전선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주변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 AI 기반의 에듀텍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기술들이 현장에서 어떤 접목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지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혹시 이제 학교의 교내 선생님들의 인식이 인공지능이 이제 교육에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표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네네. 네. 이삭 선생님 먼저 예, 이야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네, 저는 현재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들의 어떤 인식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도 현재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AI가 교육 현장에 도입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시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교육 방안이 발표되고 수립되고 발표되는 그 시점 자체가 굉장히 최근이어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AI를 활용한 교육 또 AI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기존의 어떤 교과 교육에 활용하는 그러니까 도구적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교육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AI의 어떤 그런 주요 개념이라든지 작동 원리 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만드는 내용으로서의 AI 교육이 지금 동시에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들을 수업 시간에 또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활용해 봄으로써 대략적으로나마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교수학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변화의 과정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과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모두가 다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방금 또 저기 원명초등학교 유태호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서 AI가 이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 이제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 이런 지금 산타토익처럼 이렇게 평가 부분에서 도입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도입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어나 이제 이런 과목들은 많이 수학이나 영어 이쪽에서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쪽에서는 사실 개발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해서 게임 형태로 뭔가 포인트를 얻고 그래서 계속 뭔가 도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의 흥미를 느끼고 되게 재밌어 하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이제 사지선다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에 비해서는 좀 폭이 좁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이제 분야를 좀 넓혀서 아까 이제 뭐 그 뭐죠 서술형 평가 이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평가를 하면서 내가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거를 따지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경험을 이렇게 잘 떠올려 보시면 잘 모르는 학생한테 동료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산타토익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해설을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보는 차원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푼 전략은 뭐였다. 거꾸로. 그래서 그 전략을 말한 것들이 주어진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해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 정도를 따져서 아이들한테 이런
성취였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꾸 생각해 보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문제풀이 형태가 아닌 아이들이 이런 AI가 약간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좀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I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AI를 이제 활용한 교육들이잖아요. 실제 AI 자체 교육에 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이 이제 단순한 교과 성적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지금 옆에 계시지만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원으로 쭉 개발을 해서 제2의 리드 뭐 이렇게 계속 나와야 사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문제풀이에만 계속 흥미를 갖는 게 아니라 아, AI 자체가 재밌구나. 내가 이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계속 공부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훨씬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 성숙이 빨라질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그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굉장히 큰 저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저항들을 없애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회가 이런 것을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뭐 오늘 조금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특별히 우리 EBS의 장지훈 감독님 오셨거든요. 사실 AI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조성 아까 그 교육에 있어서 특히 공교육에 있어서 민간 기업과 공교육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해소가 되려면 형성이 이 생태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장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요즘 시장을 보시면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지금 최근에 초중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AI 교육 콘텐츠라든지 기본적인 소프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소프트 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한 의무 교육 시작할 때 한 200편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년 특집 위주로 해서 AI 뭐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2020년도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4개국의 AI 강국을 돌아다녔어요. 거기 이제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4대 학교 탐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일 쇼킹했던 건 중국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이 때리는 이유도 중국의 그 AI 역량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벌써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교과서 그러니까 주입식 같고 그 텍스트로 가는 것 그럴까 생각했는데 레고 블럭 가지고 심지어는 동력을 가지고 AI로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벌써 18년도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암울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또 학교 현장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21년도에는 국내 학교를 돌아다녔거든요. 이번 특집을 할 때는 더 자괴감에 빠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AI까지도 갈 필요 없고요. 스마트 환경조차도 조성이 안 되니 학교 현장이 무슨 AI를 말하고 있나. IT1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학교 가보면 뭐 빔 프로젝터 하나 연결할 수 케이블 하나조차 없는 환경에 네.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등교하자마자 다 걷어들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 교육의 지금 가장 맹점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 나온 얘기도 있지만 평가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대입 입시, 입시주의의 교육들. 이거 다 알면서 왜 안 깨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은 학부모로서 네. 네, 다 알면서 왜 안 하냐는 거죠. 네. 우리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좀 흥분했는데 근데 선생님들께 좀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AI 기반 교육과 AI 환경 교육의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4차 혁명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더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 설계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설계 형태가 되겠다. 맞습니다. 기존에 갖고 AI 교육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여전히 주입식 교육과 다를 거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선생님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앞으로 AI와 상대했을 때 그 역량으로서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 격차가 너무 심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저도 3명인데요. 늘 관심에서 물어봐요. 학교에서 AI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 배운 적 있냐? 3년 내에 제대로 배운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EBS 거 가르쳐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관심 없는 분들 본인들 모르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미래는 그 한 분의 선생님 때문에 가능성을 수많은 가능성이 차단된 채 버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금은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다 선생님과 학생들과 부모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성공 방정식이 과거에 통했지만 지금은 기업이 우리 때의 영향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부모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고 이런 포럼으로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 언론에서 좀 정말 의식 자체를 변환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을 깬다는 말이 수없이 예를 들어 올드타임 얘기지만 여전히 우린 고정관념에서 벗겨있는 네. 새로운 환경에 AI 교육 왔는데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며 기존 방식에 네. 머물러서 AI를 바라보고 있는 건 네. 아닌가. 맞습니다. 교사의 어떤 네. 기본 역할도 기존에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티칭 능력을 가지고 AI를 바라보고 있는 AI 교육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그리브스가 얘기했었던 교사는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는데 네,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나의 교사학습이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매일 고생을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이 시간에 모여 계신 선생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 왜 그렇게 쉬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기업 다른 직종들은 사실은 본인이 일을 나태하게 하면 그 결과가 본인에게 돌아오죠. 승진을 못한다거나 고가에서 뭐 탈락이 된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니까 그래서 나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AI 도입의 걸림돌을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고정은 선생님 네. 네 양천중학교 우리 고정은 선생님 예 네, 부탁드립니다. 양천중학교 영어교사 고정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선생님과 PD님의 의견에 엄청나게 공감하면서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아주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 자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모여서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책도 같이 읽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요. 정보교과 선생님 외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무슨 엔트리, 뭐 파이썬 막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네, 과연 그것까지 해야 내가 교육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서 AI 프로그램을 학습에 사용하고 싶어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장 큰 걸림돌은 일단 학생도 그렇고 주변 선생님도 그렇고 그게 무엇인지 너무 두려워해서 좀 겁내하는 부분이 크고요. 사실은 학생들은 제가 안내만 잘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겁게 활용하는데 더 빠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 과정과 지금 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제가 변형해야 되고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끌어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연구와 시간과 노력과 또 실패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저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망할 때가 많아요.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검증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상태이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상태이신지 기업에서도 아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청에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함께 모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요. 저희 학교도 휴대폰을 걷습니다. 제가 스마트 AI 인공지능 수업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걷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관리자분들께서는 이 학교의 와이파이 무선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굉장히 막 우겨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 진짜 큰 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좀 같이 좀 해결해 주는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아주 좋아졌는데요. 네, 뜨거워졌죠. 네네네. 네. 네, 우리 저기 선생님. 예. 예. 네, 김영우 선생님. 예.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새 아이의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정말 그 새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드실 텐데 저는 이제 두 명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좀 신뢰관계, 믿음 관계가 조금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EBS에서 그런 어떤 영상물을 제작을 해주고 보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싶은데 그걸 제작하신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이시잖아요. 왜 학교는 아직도 이런 걸 안 하지? 난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그 생각 차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부랴부랴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론 올해 교육청에서 이제 에듀테크 교사단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네네, AI 그 교사단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학교 교사들이 그 온라인 수업도 교육부에서 그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역량이 탁월하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믿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 또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핸드폰 걷는 것 문제, 그 핸드폰으로 수업할 때는 애들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있고 또 그 진흥원이란 걸 기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왜냐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열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대 부설학교 이제 진흥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 4대 부처 부중 부여중 부고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들인데요. 실제로 지금 AI 일산학교 도입하는 사례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시범학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학교 극간의 또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이것조차도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설학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실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범 그 프로그램 중에서 AI를 활용한 어떤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김대현 선생님. 네. 오, 부장 선생님 이제. 예. 네. 네. 부장이십니까? 네. 그 서울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서울대 부설학교 진흥원에 파견 중인 교사 김태훈입니다. 네. 그 AI 교육이 도입될 것인가 뭐 이런데 저는 학교 밖에 AI는 이미 도입이 되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안에 AI라고 봤을 때는 AI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도입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롱텀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동화 기술 자체도 인간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AI죠. 사실은 자동화가 된 건 다 사실 AI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신경망 기술이 도입돼야 뭐 AI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20년, 30년 지나면 사실 지금 정도의 인공신경망 기술은 또 AI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고도화된 그 알고리즘만이 AI라고 말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좀 현재의 문제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AI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극단적이세요. AI가 도입된다고 하면 영화에 있는 로보틱스한 그 인격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AI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테크 기술이 교육에 들어와서 실망하고 실패했던 수많은 과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또야? 아니면 좀 지나면 또 유행 지나면 AI 끝나고 또 다른 게 오겠지? 두 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사실 취하고 있는데, 이제 김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 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는 교사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불성실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 롱텀으로 갈 수가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교사예요.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가장 크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기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코어웍도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커리큘럼 받아들일 마음이 다 돼 있는데 과연 이 AI가 어떤 도움이 될지 알려면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한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걸 배운다기보다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내가 몸소 그 테크 기술을 써볼 때에 비로소 이해가 가고 전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네 개 부설학교하고 저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 이따 이후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그 리드하고 함께 중등 영어교육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함께 이제 모색하고 서울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일선 선생님들이 특히 학교 안에서의 그 에듀테크 기술 특히 AI 교육은 학교 밖과 다른 게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과정에 같은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학교 그렇죠. 밖은 사실 네. 교육 과정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네, 네, 네. 학교 안은 무조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 역량과 성취 기준을 중요하게 하고 그것을 타고 가는 기술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을 입안하시는 뭐 창의재단 기준의 검증 수준의 교수님들이나 현장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그 롤업하면서 진행을 하는 솔루션만이 학교 안에 살아남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개발된 게 들어오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와이드하게 봐서 현재는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에듀테크 솔루션들을 조금씩 접하고 아까 뭐 에듀테크 선도 선생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써본 경험만이 이후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고 전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저희들이 좀 함께 노력하고 롱텀으로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게 좀 해결의 지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리드 같은 경우 사실 뭐 세계 30대, 100대 AI 안에 들어온다고 많이 발표되지만 리드의 솔루션이 들어와도 실망하세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들어와도 이게 AI야? 왜 이게 AI야? 이렇게 하시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 교사와 조력하는 파트너십으로 AI를 생각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동안 내가 못했던 문제를 출제해줘. 특히 이제 교과 중등 선생님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학생들 진단평가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1반에다가 문제 풀고 하는 순간 2반에 다 유출됐어. 그러면 또 이제 8반 수업이면 8반을 난이도 동일한 문제 세트 8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거 AI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도와준 거 가지고 이게 AI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도움을 받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아유 되게 흥분했네요. 저희 AI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그건 되겠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알고리즘만 발전하는 건 아니고 센서 기술, 로보틱스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 AI 알고리즘도 또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이게 다 상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한 부분이 교사예요. 저희가 네. 도메인으로서 가장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함께 진행한다면 네네. 정말 영향력 있는 교육 AI 에드에선 최고의 것이 우리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 교사의... 질문 마지막 질문 전에 네. 우리 저기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저기 우리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장훈 선생님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죠? 저요? 에게 네. 이게 AI야? 에게? 네. 에게 이게 AI야? 이거 뜰 것 네.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선생님들 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게 이게 사실은 AI야? 그 AI에 대한 그 저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서 슬슬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김태민 선생님 말씀을 네. 듣고도 그렇고 아까 유태호 선생님 말씀에서 네. 지금 AI가 이런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튜터링을 해주고 이러는 거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AI가 제공하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 근데 아까 이제 유토 선생님께서 그 튜터의 해설을 그냥 보기 전에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전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가르쳐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교사의 터치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바뀌는 시대에 맞습니다. 교사의 역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은 아직 이제 말씀 못 하신 분들 네. 이 시대 네?
저도 한 번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그러면 네. 네. 지금 일반화가 되려면 이게 AI라는 게 얼리 어답터일 수도 있고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부는 정책을 나고 과정을 만들어 실행해서 롱텀으로 가려면 시간은 걸리고 이미 뒤쳐져 버리고 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사회에 필요한 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가치 공유예요. 그럼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사라든지 학부모도 같이 자기도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금 고정원 선생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맥락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개개인의 그 열정페이로 모든 걸 고군분투해서 뼈를 갈아넣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가치를 공유할 네.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저 위에 선생님, 예. 예. 네, 고촌초등학교에서 온 신윤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AI 선도학교랑 온라인 컨텐츠 선도학교 때문에 올해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크롬북 180대 이상 사가지고 그게 1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가지고 쓰는데 몇 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서부터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하고 전국 단위에서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지금은 벼를 기를 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파종을 해가지고 몇 개만 자랐어요. 몇 개만 자라면은 성공한 거죠. 성공하고 그 몇 개가 또 자라가지고 쌀이 돼가지고 그걸 또 뿌리면은 몇 개가 또 자라는 거고 그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원격 교육하면서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학교 연수에서 뛰쳐나가신 분이 계세요. 학교 연수에서 이 클래스룸이었거든요. 그때 클래스룸 이거를 해서 좀 공통된 통일된 방안을 쓰면은 좋겠다 싶어서 뛰쳐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올해 온라인 수업 하십니다. 하시는데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AI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한꺼번에 변화를 원하면은 좀 더 거슬러면 열린 교육 시절부터 벽을 다 허물어가지고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게 딱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는데 줌 하나 유료화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기업의 제품이 교육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교육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대표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이 AI를 사용해가지고 무언가 교육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곳도 웅진이라든지 네. 위도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곳 같은 경우도 결국은 BM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네. 공공교육기관에 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방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런 것들이 과연 AI 교육으로서 우리 도구로서 현장에 적용 가능할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지만 무언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쓸 텐데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루이드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씩 있어야 선생님들 그것을 경험해 감으로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그 영상 만들어주신 것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만드신 건 몰랐는데 네, 먼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AI를 모르는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일 교육에 관심 많은 시기는 자녀가 수능 볼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거 외에는 전혀 모르시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은 들긴 합니다. 네, 사실 예, 우리 문정호 선생님. 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과 그리고 기술이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의
그 영역이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역설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기술과 교육계가 협력할수록 협력도 강화되지만 동시에 이제 역할 구분도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교육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아까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술 수준, AI 관련 기술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도 그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한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이제 진단평가라든지 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AI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절약된 시간이나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은 과목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단원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형성평가 같은 거를 AI가 대신 해줌으로써 교사는 조금 더 선원수령평가 채점이라든지 그런 더 좋은 수업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더 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육에서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영어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AI 교육에 대한 제일 마지막에서 지금 이제 문정원 선생님은 AI를 자기 영어 교육을 가르치는 도구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D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사들이 그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AI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적인 사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고, 그런 수업 디자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AI 융합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저는 수학 교사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지금 류이드가 하고 있는 건 교육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정말 그,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단순적인 단순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쪽지 나눠주고 걷고 채점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AI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보는 이 아이들이,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대충 한 중간층을 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출발점을 알 수 있고 그 출발점 주어지는 그 리포트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인간 교사가 할 수 있는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드가 하는 건 사실은 당장은 안 되지만 정말 교육계에 들어오면 정말 학생 개개인의 이 그러니까 진단 평가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이 돼서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교육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수학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해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것을 교과서가 나와서 그 교과서를 지금 2학기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중에서도 이게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이 어떤 거든가 그런 걸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사회자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AI 시대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셔서 그 역할 중심으로 하는데, 모두가 같은 역할을, 다시 말해서 AI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역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 현재 자기 역할에 적합한 AI 내용으로 쓸 건지 도구로 쓸 건지, 아니면 AI와 융합해서 그런 사고를 하는 수업 디자인을 할 건지, 그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인공지능은 어쨌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진행되어가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자, 하이터치 하이텍 2021 두 번째 날 교사들과 함께하는 워크샵. 굉장히 생산적인 워크샵이고 이렇게 후끈하게 달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굉장히 깊은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네, 네. 오늘 사실은 그 저희가 계속 열리고 있는 지금 AIED 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로서 리드의 역할이 있고, 또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인공 AI 기반의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하나의 자리에 아주 그 밑거름, 그리고 시작죠. 이제 시작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2부까지 이렇게 이제 9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고 오늘 진행하시느라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신 우리 장흥영 선생님께서 클로징 멘트로 오늘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항상 저를 시키시는 선생님들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